Times. HE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HER, HER. 그렇습니다. 그래미가 선택한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HER. 대단한 사람이죠. 97년생이거든요. 97년생인데 뭘 벌써 다위로써 허허 다위 허허 그래서 허허인가 봐요. 실소가 나오는 퍼포먼스. 97년생인데 뭘 다위로써 그 뭐 이쁘다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분위기가 네, 네. 묘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미에서 최우수 R&B 퍼포먼스상을 받았고요. 네, 최우수 R&B 앨범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도 꾸준히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때가 이제 뭐 나이가 97년생이니까 22살인 거잖아. 그렇죠. 19년도에 그래미 받았을 때 진짜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네, 그리고 I Can Breathe라는 곡으로 2021년 그래미 시상식에 올해 음악상 수상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래미뿐만 아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Fight For You라는 주제곡이 허가 불렀었는데 그게 올해의 주제가상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그래미도 받고 아카데미도 받고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스물 그때가 둘, 셋, 넷, 다 25 정도 됐잖아요. 뭐 이룰 걸 벌써 다 이뤄서 이제 뭐 성취에 대한 어떤 미련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곡 있잖아요. 대표곡이 이제 Best Part. 1.1억회예요.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1.1억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해서 아티스트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도 뭐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화려한 그런 실적을 실적이라고 하는 게 웃기네. 네, 정말 지금 뭐 음악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비 윌슨. 게비 윌슨. 네, 게비 윌슨. R&B 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야,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부럽겠네요. 야. 진짜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뭐 뮤지션적인 성취로서는 네. 뭐 그에 못지 않은 네. 영역에 있는 HER입니다. HER. 이 HER, H-E-R 이 약자가 having everything revealed.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들기. 네. 그 저희가 이제 또 원래는 이제 HER의 다른 게 대표곡들을 찾아보다가 기타를 리뷰를 하니까 기타 치는 걸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기타도 막 엄청 테크니컬하게 잘 치는 기타는 아닌데 엉성하게 되게 맛깔나게 쳐요. 엉성하지만 맛깔나게 막 이상하게 치는데 근데 막 그걸 막 이렇게 막 뮤트도 막 하고 되게 이렇게 막 찰지게 하면서 노래도 하는데 진짜로 와 아티스트다 그런 느낌 있잖아. 그 보면은 실제로 가수 출신 중에 기타를 치시는 분들 중에 기타 자체가 전문적이지는 않으나 정말 자기 노래에 올리는 반주 악기로서 완전히 체화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 도달해 있는 그런 연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 네. 음악가. 네. 그렇죠. 다양한 음악적인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타를 들고 뭐 치는 모습과 뭐 인터뷰 영상 이런 거 있는데 보면은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네,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저런 캐릭터가 옆에 있으면 정말 존경할 만한 네,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티스트 HER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맥펜의 208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타 엄청 이뻐요. 네, 헐 스트라토캐스터 완전히 실버 네. 그런 느낌이죠.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99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라카를 그냥 막 은색 라카를 막 그래피티 하는 사람이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반딱반딱한 실버 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개는 미드 60s CCM 넥이고요.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넛 42mm고요. 네, 지판은 메이플이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에 빈티지 노이즈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의 2톤이고요. 5웨이 픽업 셀렉터를 갖고 있네요.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올라간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야, 부드럽네요. 노이즈 스피커업은 이렇게 좀 음량이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오버드라이브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요. 이거 아주 밸런스 보드랍니다. 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샬이고요. 은총이 보는 거. 네. 야.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죠. 선생님이 매끄러 돌리는 거. 예. Yeah. 참 부드럽고 좋네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이거 봐. 어우, 반응 좋죠, 이거. 예. Good. 좋습니다. Red Rock. 마샬 게임도 좋겠죠? 되게 얌전해요. 네, 보들보들합니다. 네, 사운드가 좋겠죠? 목적이 뚜렷한 기타네요. 참. 네. 아, 좋다 이거. 좋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멜랑콜리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힘드네요.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 저희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편드릴게요. 기타가 힘있고 이쁘고 아티스트가 참 놀랍네요. 멘탈리스트 해갖고 H.I.M에서 힘 드리겠습니다. 힘! 네, 허의 힘 기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R&B 뮤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타도 리듬 기타 앤 블루스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좋네요. 야. 리듬 기타로 쓰기에 아주 깔끔한 좋구만. 사운드. 오, 네. 그리고 블루스 장르도 잘 묻고요. 네. 깔끔하게 이것저것 묻히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성향의 느낌이었습니다. 리듬 기타 앤 블루스 기타 R&B 이렇게 드릴게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5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은 76점 나왔습니다. 네, 평균 점수 75.5. 아주 준수한 점수 나왔고요. 저희 뭐 나머지 항목 다 똑같고 디자인만 17, 18 이렇게 차이가 디자인 나네요. 디자인 엄청 높은데요? 네, 디자인 엄청 높아요. 일단 임팩트가 강렬하죠. 어, 딱 그 은색, 실버 톤의 뭔가 선봉장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이제 뭐 보라도 금보라, 은보라 아,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은이. 예, 실버. 네, 그렇습니다. 아, 좋네. 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헐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팬으로 갑니다. 오늘은 뭐 1, 맥, 미까지 전부 다 뭐 아주 열심히 저희가 팬더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의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블랙키 쌩쌩한 놈. 네, 드디어 오랜만에 랠릭이 아닌 커스텀샵 하네요. 반짝반짝한 거. 네, 근데 진짜 커스텀샵에 저렇게 반딱반딱거리는 블랙이니까 들기가 좀 무섭다. 아, 그렇죠. 네. 홀랑 벗고 할까요? 그러면 보기가 무섭겠죠? 네. 719만 9천 원 강렬한 가격. 다음 시간에 블랙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운영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